많았는데 그게. 난 그래도 얼마 전 했지. 들어. 이거 흔들면 안 되구나. 안녕. 안녕. 이거 책상 흔들면 카메라. 꽉 잡아, 잠깐. 왜? 다들. 깜짝 놀랐대. 와우. 안녕 루아이. 이거 당겨서 발판 여기 발판. 오케이. 안녕. 안녕. 제목 봤어요? 뭔데 제목? 여기 안 나오네. 안 나오는데? 봐봐 보여줄게. 어 하트 눌렀다. 아 용서주를 용서해. 괜찮아요. 용서 세팅하거든요. 용서 주시나요? 일단 잘못한 거 없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와우. 오랜만에 VF 하러 왔지 롱. 형 언제 V 마지막이죠? 그형 연습실? 연습실. 그때 모자 쓰고 한 V. 언제 알지? 그죠. 지켜보나요? 저 그거 봤어요. 나 따라하는 거. 뭐? 와쏘 하는 거. 아. 그거 와쏘랑 와쏘. 그 문스택 선배님 커버 했잖아요. 아 맞아요. 플레이 쿨 맞나? 맞아. 네. 네 오늘 지금 스케줄 하고 네 루아이를 위해서 V를 했습니다. 짜잔. 네. 용서주로 V앱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 그러네. 네.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네. 멤버들 네. 이렇게 섞여서 많이 했었는데 처음 하네요. 그러니까 여섯 명에서는 다 했고 따로 둘이서 한 거는 아직 대현이 형이랑도 안 해봤고. 아 진짜? 네. 나는 대현이 형이랑 해봤고 석화랑 해봤고 너랑 해봤고 요한이랑 해봤고 다 해봤네. 어? 동아지 형이랑만 안 해봤어. 아 그래요? 어 나도 지금 밀린 V앱 많아가지고. 아, 용화 머리 진짜라고 하시는데. 아 이거 머리 야, 저 붙임 머리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상관없지 않아요? 사실 네. 이게 이렇게 몇 개 붙였습니다. 아, 나 한번 보고 싶어. 나 궁금해. 응.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제대로 못 봤어. 네. 이게 아, 처음 이게, 할 때 진짜 네.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졌어. 지금 시간 아, 지나서. 신기하다. 사실 머리는 네. 이대로 하지 않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머리 묶었어요. 너무 불편해서. 네, 용화 형 요새 머리 묶는 스킬이 네 요새 이렇게 네. 머리끈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스포하러 와줘서라 하시는데 아 네, 저희 스포 그만해야 된대요. 금지당했어요. 네, 저희 살짝 경고 받았어. 네 금지당했고 오늘 시험 망쳐서 울었다고요? 아유. 시험? 시험을 아직도 지나? 그게 막 네.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막 다른가 봐. 시험 보는 기간. 아하. 힘내세요. 저도 시험 매일 못 봤어. 맨날 못 봤어요. 시험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고 싶었어. 저도 스포에 한계가 있다고. 그, 아 스포한 게 뭐가 있다고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도 카톡 보고 우리가 스포를 뭘 했지 하고 생각을 아, 생각해봤는데 아, 근데 생각할수록 어, 잠깐 우리 다 말했는데 이러면서 금지 당할 네, 만했어. 네. 네 루아이가 또 이제 보시면은 알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네. 맨날 품에 하기 전에 여러분 스포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이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앨범에 가는 쪽으로 뭔가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앨범 쪽으로 살짝 가고 있거든요. 이거 후진 살짝 해줘. 후진해줘. 컴백 언제냐고요? 이것도 봐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맞아, 맞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지. BOF. 응? BOF 제대로 생각해서 좋아. 생각해서 좋아. BOF 무대가 좋았다는 뜻인 거예요. 아우. 우리 사실 메들리 보여드리고 맞아요. 저희 또 오랜만에 모한이도 머리 바뀐 버전으로 하니까 또 새롭네요. 전 안 바뀌었지만. 머리 안 바뀌어서? 염색도 안 했어 너? 검정색으로? 그랬네? 커트만 했죠. 커트만. 염색이 약간 네. 자연스러운 갈색 느낌이네. 네, 지금 색이 빠져가지고 완전 자연스러운 갈색. 네.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세요. 다이어트 비법이요? 형 뭐 있나요? 저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답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습관이 되면 진짜 쉬운 건데 그 습관 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저도 자켓 촬영은 했으니까 자켓 촬영 할 때까지 엄청 다이어트 하다가 또 지금은 또 이렇게 풀렸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약간 식단 제대로 하면서 빼니까
다시 먹어도 잘 안 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닭가슴살 맞아.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다시 안 찌더라고 쉽게 잘. 이게 인체 신비해. 네. 네. 그래서 습관 들이기까지만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네. 진짜 별거 아닐 거예요. 또 먹으면 배불러? 응. 배도 살짝 줄고. 맞아 맞아. 맞아.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환 다리 어디 있어 아시네요? 다리요? 그 다리 말했다 그죠? 아 다리. 다리 지금 거실에 있는데. 네. 지금 거실에서 어제 어제 왔나 그저께 왔나 어제 왔죠 어제 왔죠. 네, 지금은 아직 적응 중이고 집들이 네. 중입니다. 다리 에피 우리 숙소에 오게 된 에피소드 알고 계시나요 루아이 분들이? 매니저 형. 아 네. 매니저 형의 가족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애완견이나 그 애완묘를 못 키운대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저희가 네 제가 키워댔습니다. 네. 멤버들 다 동의했고. 네. 네, 뭐 사실 고양이를 안 키워봤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고양이가 애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리. 고양이 쿠키보다 애교가 더 많아. 다리가 애교가 너무 많아. 네, 고양이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보여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한이랑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고양이 이거 뭔지 알죠? 장난감. 아, 네, 아무튼 반려동물들 우리 이제 또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밥 먹었냐 하시네요. 밥을 지금 스케줄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먹기가 애매하네. 아까 김밥이랑 막 있고 스케줄 전에 좀 먹어가지고 저는 아직 저녁 안 먹긴 했어요. 아까 점심 먹고 그거 안 먹었어요? 네. 배가 고픈지 잘 안 느껴져. 나 그거 얘기했거든요. 형이랑 만약 형이랑 저녁 같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메뉴 고르는데 3시간 걸린다. 맞아요. 순서 약간 피자 맨날 피자 먹고 싶어하고 피자 하고 막 난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추천을 봤는데 아 막 끌린 게 없어. 저는 피자를 약간 먹고 싶지 않아. 왠지 뭐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피자에 약간 살찌는 느낌 너무 들어서 피자는 좀 무서워. 맛있긴 맛있어. 근데 약간 이 시간에 먹기 무서운 존재다 피자는. 뭔 느낌인지 알죠? 아 그래서 근데 사실 난 피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피자를 좋아하는데. 만약 이제 그런 생각하면 뭐 짜장면, 떡볶이 이런 그지. 그런 거는 진짜 못 먹겠어. 그래서 맨날 석화도 저랑 요리 고를 때 아 요리란다 메뉴 음식 고를 메뉴 고를 때 막 석화 맨날 떡볶이 이러면은 아 탄수화물 아 너무 탄수인데 차라리 치킨을 먹지. 차라리 치킨 먹자 막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운동 식단제가 이렇게 네. 네, 지금 먹으려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치킨밖에 없어. 막 족발이나 보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족발보쌈 맛있지. 차라리 그거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맞아 저는. 맞아 맞아. 탄수화물보다는. 그런데 요새 좀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먹었다. 쌀국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좀 많이 먹었다. 아니 뭐 그런데도 그대로 먹어 되는 식이지. 네. 네. 부산 어땠냐 하시네요. 저희 근데 사실 부산을 찍고 바로 와가지고 그냥 찍고 왔어요. 그냥 진짜. 그냥 찍고 와서 정신없이 막 네, 저희가 막 바빠거든요 요새. 근데 그 와중에 부산 갔다 왔는데. 네. 뭔가 부산 하면 또 이제 막 놀러 가고 하잖아요. 네, 진짜. 근데 아까 아쉬웠고. 아 근데 우리 그 사전 영상 찍을 때 맞아. 그때 갔잖아요. 그때는 부산 느낌 확 났지. 아 그때 요트 타고 뭐 먹었지 그때 막 생선에 다 먹고. 네. 아우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좋아요. 네. 진짜 부산을 부산스럽게 다녀왔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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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할 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응하기가 걔 여섯 명이 5인분을 못해 내가 지금. 용화 머리 내 머리보다 긴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근데 용화 형 머리 보면 이제 저희 헤메 선생님들보다 네. 긴 네,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저 처음에 머리 붙였을 때 이 정도까지 붙였었어요. 사진이 있거든요. 아 사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뗀 거예요. 이거 다. 나중에 한번 풀어주시나요? 아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용화 머리 무슨 일이고? 그게 머리를 82개인가 붙였었어요. 제가. 그런 걸 세면서요?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 들었었어요. 어... 82개를 붙였다고. 그런데 어... 그 중에서 한 50개를 뗐어요 지금. 어, 많이 뗐는데? 별로 안 남았어. 진짜 약간 숱을 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굴 좀 풀고 올게요. 아 네. 용화 형이 그 코 감기, 아 코 감기를 그 뭐냐 알레르기. 네, 그게 있어가지고. 네, 붙임머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 머리 한번 길러보는 거 어떠냐 하신대. 아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길러보세요. 길러보라고요? 네. 아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 중간에 너무 애매한 그 기간 있잖아요. 아, 그게 맞아. 너무 힘들었는데. 거지존. 아 거지존 좀 힘들던데. 아 그런데 머리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저희 한 시간씩 뭐 한 시간의 과장이긴 한데 진짜 체감상 한 시간 머리 말리고 있어요. 난 근데 아 머리 말리는 게 약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순간 빡빡빡빡 닦잖아요. 빡빡 닦고 그냥 진짜 빡빡 닦는 거 완전 빡빡 닦고 드라이기를 하면 좀 안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 진짜 오래 걸려.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붙였을 때 이게 아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아픈데 하면서 살살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고 지금은 빡빡해도 안 아픈데 지금은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머리 진짜 완전 다 말리는데 많이 걸리는데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고생입니다. 네, 초코라면 대 초코 짜장면? 초코라면 대 초코 짜장면? 초코 짜장면이 그래도 낫지 않나? 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아 근데 초코 네, 그런 거는 만들지 않는 거 괜히 안 만드는 게 아니야. 볶음머리 찰떡. 볶음머리 찰떡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점액추? 점액추 한번 해볼까요? 점액추? 저는 지금 된다면 보쌈족발을 먹고 싶네요. 보쌈족발이요? 아 괜찮네. 보쌈족발. 아 또 먹고 싶네 말하니까. 아 나 요새는 메뉴가 생각이 안 나. 뭐 먹어야 되는지. 족발 보쌈? 네. 저는 그러면은 쪽갈비. 쪽갈비? 네 쪽갈비 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 요새 쪽갈비 좀 먹었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왜? 1인분으로 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아 진짜로? 당면이랑 막 버섯이랑 다 했는데 쪽갈비 좋다. 준수씨. 네. 진품 명품 비하인드 한번 말해주시죠. 저 못 봤거든요. 비하인드요? 네. 그게 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진품인지 명품인지 아니 가품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지? 뭐 그런 건데 일단 가품은 없고 아 같이 네, 같은 의뢰를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 뭐 물건을 가지고 만약에 뭐 도자기다 그럼 도자기가 예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올해부터 간직하시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 막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가면. 그래서 대충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은 아. 뭐 물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보면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감정가에 들어가지고 아. 만약에 무늬가 연하다 이러면 또 뭐 감정가 낮춰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라서 그러면은 패널분들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예측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가격을 해가지고 그렇지. 제일 잘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랑 요한 형이랑 그 현숙 선배님이랑 같이 장원했습니다. 맞췄어요? 그래서? 네. 뭐 정확히 막 맞춘 게 한 번밖에 없긴 한데 아. 요한 형이 갑자기 중간에 785만원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 785? 785 뭐지? 이러면서 근데 둘 다 안 맞다가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아. 네, 운 좋게 장원했죠. 네. 오케이. 본문이 있네요. 히히. 그러면 루아이와의 저의 추억은 어떻게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감정할 수가 없죠. 아 당연하죠.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감정하려고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감정한다고 혹시 감정,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감정 불가예요 진짜. 불가? 네. 좋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나요 여러분? 진품 명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긴장감 세가지고. 진짜요? 응. 이거? 아 이거 맞을걸요? 아 진짜로? 응. 자 오늘 TMI. 오늘 TMI 뭐였지? 오늘의 TMI요? 저는 오늘 좀 늦게 잠들었어요. 몇 시? 그리고 5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리랑 놀다가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요한이가 또 다리랑 놀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일 말한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TMI. 차돌 된장찌개 먹었죠. 근데 양이 많아서 준서 보고 먹으라 해서 같이 먹었죠. 아 완전 TMI였다. 네. 저는 뭐 있나? 뭐 오늘 차에서 안 잔 거? 아 너무 TMI긴 하다.
저는 잠 푹 자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잤어요 차에서. 준수 알바 비하인드 풀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알바 비하인드 그거 있잖아요. 뭐요? 영양제 숙소 가져왔잖아요. 아, 네, 그 뭐지 그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맞아요. 간비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에서 저희 멤버들 다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멤버들 지금 저희 이제 막 바빠서가 저희 냅뒀는데 현대 하나 주겠습니다. 그거 진짜 근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간 피로에 좋고 비타민 B. 감사합니다. 스크쇼가 뭐지? 스크쇼? 스크쇼? 약간 사진 타입. 어. 아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차돌, 둘 아. 셋 김치찌개. 아 난 둘 다 좋은데. 근데 때에 따라 네. 다르긴 해. 그런데 나는 네. 보통 김치찌개가 더 끌리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래? 어. 나는 뭔가 고기랑 같이 먹을 때. 고기. 그러면 또 이제 그거지. 고기 구워 먹다가 된장찌개. 아. 그런 느낌. 그러다가 그냥 김치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저희는 고기 먹을 때 항상 먹는 거 있잖아요.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짱이긴 해. 그장이야. 소리가 안 들려? 뭐 좀 뭐나? 좀 살짝만 가까이 볼까? 지금 밖에 저거 고양이 장난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 짜장짜장 그래서 대박 쇼스포. 스포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실 거란 말이야. 만약에 스팸도 했다 그러다가 V앱 정지모르는 스포 사실 지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컴백한다고 저는 아, 그 맞아요. 스포를 더 듣고 싶네요. 네, 저 그거 봤어요. 그거 네. 약간 그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시는 거 봤어.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요새 보고 있어요. 계속 뭐 뜨는 거 없나 하면서 계속 기대됩니다. 로제 떡볶이. 준서 연기 수업 받아? 아, 그 사실 안 말했는데. 아 누가 말했어? 내가 아니, 형이 맨 처음 말했어. 내가 말했어? 내가 처음에 말했어? 우리 그때 문별 선배님랑 라디오. 아 진짜로? 아 왜냐하면 그냥 회사에서도 연기 시작해본 게 어떨까 견유를 한 건데.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그 기대감 뭔지 알죠? 기대감을 제가 충족 못 시켜드릴 것 같은데 뭔가 미리 얘기하면은 좀 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아... 못하지 않을까 하건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평소에 장난칠 때 연기할 때 연기가 늘었어. 아 그래요? 네 장난칠 때 연기할 때 연기가 늘었어. 장난칠 때 늘면 안 되는데. 네. 어... 3G 컨셉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어 3G 컨셉? 저 요한이 형. 요한이가 맞... 제일 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단 노래 듣고 요한이 형이 진짜 좋아했고. 네. 요한이가 딱 듣자마자 오 괜찮다고. 노래 괜찮은 것 같다고. 요한이 형 진짜 좋아했고 형도 좋아했지 않나요? 저요? 저는 노래를 처음에는 저는 모든 노래를 처음 들으면은 약간 느낌이 안 와요. 아, 계속 듣다 보면은 아, 듣다 보면 듣다 보면 어 좋은데 약간 아,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모든 노래가 그랬었어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지 처음에 들을 때는 사실 똑같이 모르다가 듣다 보면 아 근데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또 안무랑 또 하다 보면 신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응? 안무랑 신난다고? 네. 아 뭐 신나? 아 신나죠.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한 발자국씩 스포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진짜로. 네 그 여러분 이제 그만 물어봐 주세요 진짜로. 네, 큰일 이렇게... 나요 진짜로.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모든 안무 신나긴 해요. 아 네 맞아요. 모한이도 신나고. 아 신나요. 소열라이도 신나고 뭐 드실러 뭐 도레도 다 신나 이렇게. 나는 무대하면 신나요 저는 그냥. 자 용하영 1분 동안.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이거 있다. 평생 춤 못 춘다 월 평생 노래 못 부른다. 잠깐만. 네? 경고 온 거 아니야? 경고? 네. 용서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용서지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오네요. 바로 경고 문자 날라옵니다. 아 저는 평생 평생 춤 못 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직업이 가수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댄스 가수인데. 네. 댄스 앞에 있긴 하거든요. 표정으로 표정으로 아, 추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사실 무대도 네.
노래를 못할 일단 음악이 안 나오니까 뭐 어. 거의 밸런스 게임이긴 하다. 네. 거의 재난 문자라고. 재난 문자를 지금 회사는 비상일 수도 있어 혹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포를 우리는 알지만 너무 많이 했어. 맞아. 네. 괜찮아. 형 강석화 대 약속화. 강석화 대 약속화. 지금은 강이긴 하거든요. 아. 네. 약속화? 약속화가 낫지 그래도. 지금 너무 강해. 지금 처음, 네. 위아이의 서열 1위가 되어 봤을 때. 그 사실 처음에는 우리 뭔지 알죠? 이제 용어 뭐냐 석화 형 처음 봤을 때 약간 아 진짜 맞아, 너무 맞아. 내성적이고 너무 약간 아, 그래서, 착하고 네. 그냥 얘가 약간 막 형 말 잘 들어주고 형 막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지금은 표정 질 때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다니까 진짜 나한테 처음에 좀 걱정하긴 했어 왜냐면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아 혹시라도 안 친해 못 친해지면 어떡할까 근데 하지만 예 네, 지금은 둘도 없이 너무 친해졌다 석아 아 그만 좀 해 맨날 나한테 장난치면 내가 어 대현이 형이 맨날 그러잖아 살쾡이 눈빛 네 이렇게 친해가지고 다 좋아요 예 네. 위아이 3 하나요? 위인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인전 3 예 위아이 3는 하고요 3가 3집이지 뭐 맞아요 위아이 3 하고 위인전 3도 합니다 예 네. 기대해 주세요 아직 찍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잠깐 이것도 스폰가? 아 미치겠네 에이 이런 거 해도 되지 뭐 그렇죠? 아 그래 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뭐 위하이 부산 에피소드 위하이 부산 에피소드 우리 그 비하인드 찍은 거 아 그거는 저는 하나 있어요 뭐요? 저랑 석화랑 동환이 형은 마녀김밥 먹으러 갔을 때 알죠? 아 중간에 그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응. 거의 나가서 먹었거든요 식당에서 응. 다 차에서 먹었잖아요 아 전 차에서 먹었죠 식당에서 먹었는데 거의 다 사인하고 왔어요 아 봤어요 그 봤는데 그래서 루아이 분이 한번 이제 아, 어, 위아이 다녀왔네 이러고 하셨는데 그게 아, 진짜요? 그게 당일이었어 아 진짜로? 따끈따끈한 사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형 재밌는 거 찾았어 둘이 성대모사로 대화해달라는데 성대모사요? 내가 형 따라하고 아, 형이 나 따라하고 어려운데 준서 성대모사? 나 형 잘할 수 있어 준서는 응. 특징이 응. 약간 아 해볼까요? 아 해봐봐 빨리 한번 네. 해봐봐 빨리 어 준서 어 아니 잠깐 용화 아니, 용화라 야 잠깐 야 아 그래 그냥 아 잠깐 이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 말투만 똑같고 호칭은 똑같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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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네 어 용화 형 네 근데 형 스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형 진짜 그러다 혼나요 아 잠깐 어 아니야 이거 아니 너 따라한 건데 아 방금 잠깐. 너무 형이었는데 아 그래? 네. 나 했어? 네. 아 나 준수 못 따라하겠는데 아 좀 제대로 따라해봐요 어 뭐 하는 거지 지금 나 진짜 그렇게 말한다고 형 이거 진짜 방금 그렇게 말한다고 아.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루아이 분들 그 제가 스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아니야? 오케이 아 그러면 자 다른 멤버 해보고 싶은데 다른 멤버요? 어 석화는 너무 잘 따라해 석화 형 석화 형? 어 석화. 그러면 내가 형하고 형이 석화 형 봐봐요 내가 용화 형이 석화 네 도전 이렇게. 시작 용화 형 어쩌라고 잘 잤어 어쩌라고 못 잤는데 잠깐 너무 잘 따라왔는데 용화 형 말 왜 그렇게 아 이겨버리지 마 아 석화 아씨 뭐? 그만해야겠다. 아 근데 그 느낌 그 느낌 맞는데? 석화 찾아오는 거 아니야? 아 석화야 미안. 석화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어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석화야 미안해. 아 석화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형들 다 있어가지고. 나 대현이 형도 할 수 있어. 대현이 형? 쉽지 해봐. 않을 텐데 대현이 그냥 말 한번 해봐 아 대현이 형 아 자꾸 석화가 뭐라 하잖아요 좀 뭐라 해요 석화야 그만해 뭔지 알지?
대현이 형 귀찮을 때. 아 귀찮을 때. 귀찮을 때. 귀찮은 모드. 네. 계속 해봐 계속. 그러면. 속하야 어. 그만해. 아 대현이 형. 아 제대로 좀 뭐라 해봐봐요. 속하야 형 자꾸 그거 한다니까 대듣나니까. 아 속하야 그만해. 아 형 대충하지 말고. 속하야. 아 동환이 형. 어. 아 동환이 형. 속하야 형 좀 뭐라 해봐봐요. 동환이 형. 이제 동환이 형. 괜찮아. 냅둬. 괜찮아. 자기 손 못대. 괜찮아. 냅둬. 냅둬. 네. 자 요한이 형. 요한이. 아 넌 뭐 동생한테 당하고 있냐. 오, 오 똑같다. 넌 동생한테 당하고 있냐. 동생한테 당하고 있냐. 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발차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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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네. 맨발을 따라하기 약간 이제 좀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석하 형이 원래 진짜 똑같이 따라하는데 석하 형 문부도 들어오는 거예요. 대현이 형 실체를 지금 어. 귀찮아하는 거. 아 대현이 형 실체 오케이. 아 어?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막 V앱 그렇게 안 된다고 내년부터? 누가 얘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네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네.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V앱을 키겠습니다. 그런 느낌. 네. 대현이 왜 영혼 없는? 대현이 형은 막 텐션 높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침대 진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영혼 없을 때도 있어. 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대현이 형을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 지금 침대 누운 버전. 예를 네. 말씀하면 하 강석화 좀 그만해. 아니 대현이 형 뭔가 대현이 형은, 아, 쉽지 않아. 대현이 형 그건 말이지.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지. 대현이 형 약간 텐션 높을 땐 이거지. 어 너는 맨날 너만 찾아. 아 그만 찾아. 너만 찾아. 저희를. 아, 석화 진짜. 석화형도 이제 대현이 형한테 봐. 형이 저 형이 영화 평만 들어요 이러면. 아 그게 아니라 또 뭔, 그게 야, 또 너, 그게 아니라 이런 무슨 편을 들어 내가 또 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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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형 드라마 보나요? 저 드라마요? 네 요새 바빠서 못 보고 있긴 한데 네. 최근에 빈센조 다 봤어요. 빈센조 네 재밌더라고요. 엔딩이 그랬어요? 엔딩이 네. 생각했던 엔딩이 아니어서 좀 아.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저는 그거 좋아하면 울리는 아 벨? 어? 좋아하면 울리는 벨 아니야? 종, 종이었나? 종 똑같은 소리 아니야? 조알람. 아 조알람? 네, 그 핸드폰 어플인데 좋아하면 막 울리고 하는 건데 아 맞아 맞아 그걸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뭔가 챙겨오기 힘들었어. 진짜 한 번 딱 보고 마는 영화가 아니고 김수현 배우님 나오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송강 선배님이랑 아, 저희 MC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언더나이트 할 때 맞네. 와 진짜 옛날이긴 하다. 그죠. 19년도구나 까먹고 있었어요. 아 18년도 해서 19년도 넘었구나. 초능력이 생긴다면 아. 무슨 초능력? 저는 시간 멈추는 거나 사람 마음 읽는 거. 사람 마음 읽는 건 약간 좀 상처받을 수 있지 않아? 아니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형이 이제 만약에 뭐 아재 드립을 쳤어. 근데 이제 누아의 마음을 읽었어. 아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니까. 힘들 수도 있긴 하겠네. 응. 그래서 최고의 초능력은 그거지. 순간이동. 그런데 응. 그렇게 사람 마음 읽는 거를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려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될걸? 그러니까 헤아리는 게 그거잖아. 마음 읽는 거. 그지. 응. 그러니까 이제 헤아리고 이제 그거의 대처법을 배워갈 형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이제 어. 좋은 어. 마음만 읽힐 수 있는 행동을 한다. 그지 그지. 그냥 좋은 사람이 그치. 된다는 거네요. 그지 그지. 그것도 좋은데. 네. 저는 그거지. 순간 이동. 이게 스케줄 이동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샵 간다. 샵 탁 하고. 아, 잠 갑자기 집에서 하고 싶다. 울산 탁 하고. 그거 좋지. 그거 좋지. 푸딩이 데리고 온다. 푸딩이 데리고 바로 순간 이동 타서 여기. 지각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거 해도 지각하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뭐야 이거 오빠 응? 오빠 카메라를 바라봐. 카메라 바라보고 있어. 카메라 안 보고 있었어요 저희? 우리 맨날 요거 보고 있잖아. 아 화면 뜬 거 우리 카메라 요거 아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안녕. 노래 추천곡 추천곡 아 어. 저는 요새
발라드 엄청 많이 들어요. 발라드요? 네. 어, 형 지금 여기까지 플레이리스트 나랑 비슷해. 네. 아 진짜? 저 불러드릴게요. 요새 네. 이거 이대로 듣거든요. 린 선배님의 사랑했잖아. 효린 선배님의 안녕. 다비치 선배님의 이상아. 이사랑. 아이유 선배님의 레인드롭. 아이오아이 선배님들의 소나기. 소나기. 김세정 선배님의 꽃길.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들어요. 요까지 너무 똑같아요. 거의 발라드 약간 발라드는. 네. 나도 감성 좀 폰으로만 노래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듣고 싶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비슷한 감성들로 모아봤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 아이패드 안에 있는 노래 추천해드릴게. 폰으로 다 노래 들어가지고. 동환 형 노래 왜 이렇게 많지 여기? 너 플레이리스트 안 삭제하지? 네. 나도 안 삭제. 네.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건 있는데. 저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봐봐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예를 들어서 플레이리스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나 이거 만들어놨죠.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게 제가 연습생 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무를 쳤던 노래들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연습생 때.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그 네. 생각하기. 그래서 막 K-pop 댄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아 그러면 이제 했던 거 안 까먹겠다는데. 네 레슨곡 네. 이렇게 해놓고 위로라고 해놓고 위로받는 곡 이렇게. 위로. 위로받고 싶은 순간 언젠가요? 저요? 실수했을 때. 형 오늘 같이 많이 스포를 했다. 네. 살짝 위로받고. 네. 위로라고 그 플레이리스트를 그 위로받고 싶을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었어. 그 플레이리스트. 근데 안에 그걸 들으면 약간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아. 아 당연하죠. 그럼 또 안 좋은 순간들이 또 떠오르지. 맞아요. 저는 이거 있네요. 뭐요? 다비치 선배님의 거북이. 아, 네, 저 이거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생 때 맞나? 그거 게임할 때 PC방에 틀어놓은 거 알아요? 아, 저 그거 맨날 한국 재생 다 들어놓고. 아. 그래서 그때 엄청 좋아했었어요. 남을 둘 것도 없고 왜냐? 그럴 것도 없네. 나는 오, 저 이걸 소리 왜 이렇게 저는 노래를 들으면 한국 재생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한국 재생. 습관이 있어요. 그 노래를 질릴 때까지 듣는. 근데 요새는 좀 바뀌었어. 약간 좋은 노래를 오래 듣고 싶어서 그거를 막 좋은 노래를 이렇게 리스트 해놓고 이렇게 랜덤 플레이 되게끔 만들었어. 형 댓글에 형 랩 많이 들을 것 같다는데. 저요? 랩이요? 형 랩 시작한 계기야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저요? 랩이요? 저 랩 시작한 계기요?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상관없죠 다시는. 네. 그거 준수랑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 봤는데 언더나인틴 때. 네 언더나인틴 때 봤는데 제가 그때요 오디션 곡으로 뭘 했냐면은 그 크러쉬 선배님 허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금이 하고 춤은 가세븐 선배님들의 네버에버를 쳤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했는데 1절까지 끝나고 거기에 랩에 2절에 랩이 나온다며 막 지루할 틈이 없지 반짝거리는 눈빛 막 이러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엄청 자신감 있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랩을 처음 해봤어 그때. 반짝거리는 눈빛 막 심장 박동에 막 뭐였지 가사를 까먹어. 나도 모르겠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랩을 했는데 뭐 오히려 노래할 때보다 심지어 그때 노래를 못했었어요. 약간 긴장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떨려서 노래를 못했는데 랩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냥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랩 좋다 하시잖아 그때. 아니 랩 좋다게 하더니 뭐, 이 친구 랩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래가지고 딱 두 번째 오디션 볼 때는 노래 랩 춤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형이 진짜 네. 고생했던 걸 기억해. 네 맞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딱 갔다가 이제 랩을 하고 딱
그때 그 알죠? 포지션 정해졌을 때 준서야 너 포포팀으로 갈 거고 나는 랩팀 네? 저 랩팀이야? 그러니까 그때 랩 처음 했는데 네. 갑자기 랩 돼가지고 랩팀 돼가지고 용왕이 랩 시작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형이 처음부터 랩을 한 줄 알았는데 아, 네. 오디션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용왕도 랩이 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랩 수업도 그때 한 10번도 한 5번 듣고 아. 나갔어요. 랩 수업을. 그래서 나는 한 번씩 그런 댓글 본단 말이에요. 형은 래퍼인데 노래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 원래 노래 했으니까 이제 노래 하는 건데 이런 비하인드요. 이제 제가 입장에서 보면 어 형도 랩도 잘하는데 이런 아. 느낌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반대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 그런 비하인드. 네.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도 랩 열심히 챙겨봐야죠. 랩 듣긴 하죠. 네. 형 듣는 거 맨날 댄스곡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쇼미더머니 열심히 봤었죠. 어디 보자 여기 보자 넌 다음에 보자. 대현이 형한테 랩도 막 물어보고. 맞아요. 네. 이번에 또 여기까지만. 이번에 또 여기까지만. 네. 자 비하인드 한 번에 안 알려주면 안 돼. 네. 긴장되기. 용아 오빠 독감에 걸 독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알레르기 네. 알레르기성 코막힘 약간 이런 느낌. 꽃가루 꽃가루. 네 꽃가루 환절기 알레르기입니다. 요 때문에 이번에 촬영할 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용아 형이 3분마다 코를 풀어가지고 네 코를 풀어가지고 찍을 때마다 메이크업 네. 선생님인데 용아 코 풀게요 이러고 막 뭐 찍다가도 그... 코가 이렇게 아, 나와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난 그게 웃겼어. 형이 그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놓고 잠깐만요 딱 다시 또 다시 멋진 척하고 이러고 딱 이렇게 또 딱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곧 나을 거예요 아마. 오늘 유독 오래 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네. 뭐, 아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에 밖에서 밖에 많이 있어서 그래. 편의점 야식 추천. 저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신라면인데 로제 느낌을 만들었는데 아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그거 뭔지. 그런 거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로제 편의점? 뭐 그런 거 치면 나올 텐데 그럼 편의점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네. 캐릭터 엑스체인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캐릭터 엑스체인지. 나 사실 예전에 그 코코몽 찍을 때 얘기했거든. 좋아하는 아, 캐릭터 뭐 있었냐. 근데 코코몽.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도 아니지 유치원 때인가? 캐릭터 엑스체인지 중에? 그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 그 저는 남자 고양이 역할이 있거든요.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캐릭터 엄청 멋있어 있었어. 어렸을 때. 아 그 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분홍이랑 누구 있지? 분홍 초록 파랑 아니야? 분홍 초록 파랑? 분홍 초록. 네. 파랑? 파랑 맞을 거야. 네. 전 그래도 초록. 주인공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분홍이. 분홍이.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어린 마음. 근데 그 캐릭터마다의 그게 있어. 아 맞아 토마. 토마. 토마? 이름 토마야? 토마. 남자 주인공. 이름이 토마야. 아,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사람도 그 약간 그 이렇게 변신을 하면은 어. 고양이 귀가 생기고 막 그래. 어. 변신을 당하네. 준사 영화에 노출 저지해 줘. 막아 달라는 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노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 건가? 예, 이 정도 노출은 뭐. 유아이 체예요? 저는 용아라고. 용아 기침 괜찮던데. 저는 뭐 위아이 뭐 동안 네 동안 형 뭐 아. 메인 댄서로서 멋있는 퍼포먼스 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설마 오케이. 혹시 본인 고르신 건가? 아니요. 저 용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준서 형, 용아 형 운동할 때 무슨 노래 듣나요? 노래 들어요 운동할 때? 저는 그 8분 복근 운동할 때 그 노래 듣죠. 아. 뜬뜬뜬. 준서는 저 준서는 노래 안 들어요. 저 옆에서 봐가지고 확실해요. 준서 요새는 헬스장 가서 잘 모르겠는데 준서 집에서 운동할 때는 심리학 같은 거 들으면서 봐요. 약간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 이런 거 들으면서 봐요 진짜로. 인생에서 네. 좀 좋은 방법들. 조언 인생 조언 같은 거 들으면서 봐요. 운동해요. 저 쟤는 뭐지? 막 이 생각 들을 정도로 사람을 대할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말하는 방법? 네. 약간 이런 게 옛날 한창 봤었어. 지금은 왜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거 보면서 운동하면은 되게 인생 사는 거에 집중한다는 느낌이었나? 그러니까 화법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약간 그런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K-pop 틀어놔요 운동할 때. 왜냐면은 그 저는 그리고 노래 틀 때 그 K-pop 노래만 트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거 무대를 틀어놓고 운동해요 그냥. 그래서 형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집중이 하나도 안 되긴 하던데. 집중? 그러긴 해.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집중이 돼. 아니 나 형이 얼마 전에 그걸 보더라고. 릴레이 댄스 하는 걸. 릴레이 댄스 선배님들 릴레이 댄스 하는 걸 보면서 발표하게 하는데 저 운동 되나? 이러면서 뭐 본인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고 하고 보다가 내려놓고 다음에 운동 얘기 해볼래요? 그러니까 얘기해. 서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하는 거. 저는 그런데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형이 하던 걸 알려주면 되지. 아, 이렇게. 오케이, 어디 오케이. 이렇게 자극하면서 오케이. 좋은데? 매니저님한테 배운 거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저희 또 네. 우리 배피티 배피티 형 잘 네,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 누가 부르고 네. 있는 거야? 에 모르겠어요. 강석환가 이건가? 숙소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제 뭐 석화 형이나 동한 형밖에 없게. 네.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올게요. 절대 코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V의 41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리 데리고 온다고요? 다리 안 온대요? 안 온대? 아쉽구만. 지금 자고 있던데? 아 애가 고양인데 개팔자. 애가 잔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자 이렇게 이러고 자 자고 있는 모습 하나 보여드릴까? 어 나도 완전 이쁜 건데 일단 형 거 보여줘. 아 이러고 잤네. 이러고 자고 있어. 이러고 자고 있어. 완전 귀여. 완전 이렇게, 사람처럼 자고 있어. 이렇게 자요. 응.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형 우리들 이거? 어린이날의 추억은? 어린이날 추억이 있어요? 저는 어린이날? 어린이날 추억 딱히 뭐 있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전 어버이날 하나 있어요. 어버이날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거 했어. 선물을 드렸는데 이제 카카오 그때 그 뭐냐 19살 때 서울에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그 선물했어. 화분인데 뭐 낳아주신 어머니 뭐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 넣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화분을 아. 집에 배송했던 기억이 아. 납니다. 네. 저도 어버이날 하면은 카네이션 직접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아 그것도 있지. 네. 네. 아 옛날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맞아. 초등학생 중학생 그게 너무 약간 요새 약간 뭐 진지한 얘기인데 요새 한 번씩 생각해보면은 아, 나 뭔지 알죠? 나 옛날 추억 되새긴다면서 사진 맨날 찍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어. 이럴지 조심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추억을 회상할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바빠서 일상에 치여가지고 약간 한 번씩 현타 오더라고요. 근데 뭐해 자야지 집에 가는데 사진 찍는 게 많이 요즘은 셀카 많이 찍고 인스타에 사진 많이 찍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찍고 아파 뭐 일본어 이야기? 일본어 해볼래요? 일본어 이야기요? 응 하이 하이 아니 아지메 마시테 용화 데레스 용화상 일본어 배우고 아리마스? 아 요즘도 ING 됐어 하이 다이 활동기 데스 활동기 데스 스탑 하이 스탑. 저는 그래도 일본어 좀 배웠었는데 이테키마스 뭐예요? 이테키마스요? 배운 거 맞아요? 이테키마스는 아직 안 배웠어. 이테키마스 힌트 이테키마스 반가워?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따라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돼? 잠깐 헷갈린다. 저한테 모르니까 안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 다음에 모시모시 모시모시 전화 받을 때 그렇지 모시모시 어 간바레 간바레 파이팅 파이팅 이거랑 아이시테루 아이시테 이건 뭐 기본이지 다이스키 다이스키 이런 거 잠깐 나 이거 다 읽을 수 있어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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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일본을 제일 잘해? 대현이 형이 제일 잘해요 아 대현이 형이 진짜 일본 그냥 많이 갔어가지고 네. 잘 하더라고 한두 달 정도 일본에서 있었어요 태현이 형이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일본어 이거 비하 있는데 처음 딱 레슨 끝나고 일본어 선생님께서 아 두 친구의 레벨이 다릅니다 두 친구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업이 듣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수업 따로따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활동 시작하고 모아님도 활동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못 들었어 지금. 아 그렇죠 저도 영어를 배우다가 네 모아님도 활동 들어가면서 안 하다가 삼직도 금방 들어와가지고 네, 일본어 책 지금 봉인당했어 지금 네, 한 번씩 봐요 근데 한 번씩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히라가나 다 까먹고 있어 지금 여기 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면 아 까먹어버렸어 이거 못 읽어요? 아리가또 아 열심히 하면 읽을 수 있는데 좀 오래 걸려 아 나 그래도 중학생 때 처음 배웠거든요 일본어 그래서 히라가나를 다 외웠어가지고 일단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나 히라가나 그때 너무 단기간에 외워가지고 한 이틀 만에 다 외워가지고 이틀 만에 까먹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틀 만에 배우고 이틀 만에 까먹어 또 보면은 또 기억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습관이 들기 전에 약간 스키는. 활동 시작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렸어 아. 그럼 일본어가 히사시부리네 아 그죠 오래간만이다 그죠 나도 말하면 헷갈리네 오야스미 잘자요 아니에요? 오야스미 아닌가? 준수야 넌 진로 언제 정했어? 진로 언제 진짜? 정했나요? 저는 상세히 기억나는 게 중학생 때 네. 처음으로 그거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연극영화과 대학교 있잖아 아~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약간 소설 쓰고 이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약간 뭐 감독이 돼보고 싶거나 막 사실 배우의 꿈도 있었지만 네. 배우하면서 영화도 써보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뭔지 알아 그래서 엄마가 그럼 너 연극영화과 안 되겠다 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엄청 시켰어 그럼 그 들어가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 고등학생 들어와서 이과가 됐죠 이과로 들어가서 아니 이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감 1등급 1등급 해서 과학의 소질이 있나? 하면서 그래서 부경대 화학공학과에 가겠다 그랬었죠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군 지금 연습생 때 그거 있잖아요 뭐. 너 연극부였다고 해가지고 막 연극한 거 막 우리 보여주길래 어디 너 그러면은 아~ 연기 잘하겠네 해가지고 그때 했던 연기 뭐였죠?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아 잠깐만 딱 대사 아, 대사 있어요 하지만 준서가 그때 처음으로 잠깐만. 저희한테 보여줬던 잠깐만. 연기야 잠깐만 진짜 진지하게 적당히들 하지요 적당히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기 딱 보여줬을 때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듣다가 적당히 해야겠다 진짜 준서야 막 이러고 아 그때 그것도 생각난다 그때 예고 예술고등학교 준비한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택도 없었지 택도 맞아요. 없었는데 아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그거를 아 그때 아, 아 그 때문에 준비한 거였구나 아 미안 아 쪽팔리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막 이랬어 아 근데 그때 톤이 진짜 나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제 총알이 바뀌었어 느낌이죠 아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연기할 때 그렇게 안 되고 아 연극부도 아 사실 나 막 전문적인 연기가 아니었어 그때 나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뭐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했어 그때 당시 그때 그래요? 어. 근데 분위기가 알고. 분위기가 자체가 약간 좀 웃긴 분위기여가지고 아 너무 웃긴 게 해서 갑자기 막 적당히 적당히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 해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막 이러는 거 우리한테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4대 관계 뭐여? 백성이 중요함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아, 웃기다 아
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 그때는 생생하다 진짜. 난 뭔지 알죠? 나 학교 네, 다니고 알죠. 말고 문제 막 정할 때였어가지고 그치. 그때는 항상 생생. 결국엔 안 다녔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다녔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예 네, 저는 학교 다니고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 말고 연습에 좀 더 집중했어가지고 뭐 나중에 검정고시 봤으니까 뭐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형 지금 그런 건 잘 기억하네 크크크 하시는데 아 놀리는 거예요?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대단하네. 당연하죠. 다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내 에피소드는 용왕이 다 하는 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가지고 서울 왔을 때부터 쭉 붙어 있었지. 지금까지 쭉 붙어 있었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나가고 거의 숙소 또 거기서 숙소 또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건 기억 안 했어도 됐는데 지금 아, 얘기해 버렸어. 약간 재밌... 지금 살짝 쏙발이 부끄럽네 지금. 아 학창 시절 학창 시절 때 인기 많았어요? 아 전 모르죠. 초콜릿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아 전 근데 그런 거 딱히 받아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막 흔히 말하는 뭐 초콜릿 뭐 빼빼로 데이트 뭐 초콜릿 뭐 빼빼로 몇 개 받았는데 이런 거는 전 딱히 네, 딱히 없었는데. 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받아본 적이 뭐 부모님한테 받거나 이런 거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네. 네. 딱히 뭐 줘본 적도 딱히 없고. 형은 뭐? 저요? 저도 줘본 적은 없고 받아본 적은 몇 번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네 몇 번 있어요 전. 오 빼빼로 받는 남자. 오 어, 당연하죠. 그거 알죠? 네. 어떤 식으로 받았냐? 어떤 식으로 받았냐? 반 친구들에게 무조건 하나씩 주는 빼빼로. 아 그런 거 포함한 거였어? 네 당연하죠. 오케이. 그것도 받은 네. 건데. 아 그렇게 지금 네. 저 선생님한테 받은 것도 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한테도 몇 개 받고 그런 거? 오케이. 아 전 기념일 딱히 막 챙기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다들 오 이런 오 이제 딜레이 돼서 나중에 받는 건데 네. 이제 또 반 친구들 받는 다음에 또 에이 크크크 나온대. 이제 반 친구들한테 무조건 하나씩 받는 거 그거 받았습니다. 아. 전 참고로 누드 빼빼로 좋아했어요. 누드 빼빼로 전 아몬드. 아몬드파 아. 누드파 아. 많이 갈렸지. 우리 반장이 돌렸다네. 아 반장 착하네. 좀 학교 일찍 오면 두 개씩 주고 그랬어 반 친구들이. 그래서 한 30개 받아가고 그랬지. 아니 30개도 못 받아서 한 15개인가 받아가지고 15개 진짜 인기 많은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가져갔지. 그게 진짜 학교에서? 어. 와 나 그런 애들 한 번도 못 보긴 했어. 우리 학교에 안 줬나? 근데 약간 진짜 인기 많다는 게 약간 친구들로서 인기 엄청 많았던 친구들이 있어 봐. 약간 말 재밌게 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 아, 약간 대현 형 같은 네, 스타일. 약간 인싸, 인싸들. 아 대현 형 궁금하긴 한데. 네. 대현 형 전화해 볼까요? 대현 형이요? 대현 형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대현 형? 네. 한번 궁금한데 형 전화해 보면 돼요? 전화요? 네. VF 하고 있다고. 전화 안 받을까? 받을까 대현 형? 대현 형 형이 전화하면 안 받더라요? 그러긴 해.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전화 건는 중. ING. 오 배고파. 그래 배고프네. 안 받으면 좀 그렇긴 해. 안 받으면 서운해. 대현 형 안 받으면 서운해. 용아 대현 오빠 번호 있네. 있죠 멤버들 번호 이제 다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그때 요한이 형 번호 없던 게 레전드 진짜로. 아니 카톡 있으니까 안 받아요? 어 머리 긁는 게 이렇게 나가네. 또 내 전화 안 받네. 아 전화 오겠지 뭐. 전화 오겠죠? 와 장미더가 이렇습니다. 차갑다 진짜. 장미더 진짜 실망이다. 이 남자 갖고 싶다 진짜. 갖고 싶어 진짜 장미더. 참나 장미더 갖고 와. 싶게 만든다 진짜. 아 진짜 우리 대현이 형 모두 위아이가 탐내는 리더. 아 동환이 형은 진짜 인기 많았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비밀. 동환이 형? 동환이 형 인기 많았대요? 효환이 형도 인기 많았다고 하긴 했는데. 그지 다 인기. 아 그래 다 인기 많았으니까 지금 이거 연애하고 있겠지 뭐. 아
아닌가? 저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진짜 아 대구를 흔든 남자. 대구를 흔든 남자라고요? 와우. 아 뭐 여기 뭐 화순 강동원 뭐 우리 했죠. 아 말해. 아니. 아 하지 말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아 저 안 하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 용맥이라고. 아니 용맥이야. 그게 아니라 나 내 먼저 얘기하려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네, 용서. 제 괜히 용서지가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절대 네, 무릎 꿇었는데 안 보이네 지금. 네 무릎 꿇었고요. 네 다시는 그런 화순 동원 참치는 맞는데 절대 그분은 아닙니다. 저 진짜로. 네 저 울산 밥버거 하겠습니다. 박보검 선배님 네. 밥버거 선배님. 아 진짜로 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용서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나온 게 이것도 에피소드 있잖아요. 뭐요? 이거 나 내가 한 거 아니냐고 이거. 아, 뭔지 알죠? 왜? 아. 네. 저 처음에 대본 있었다니까 이거. 아 대본에 있었어. 네 대본에 대표님이 처음에 써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울산의 박보검 선배님이 아니라 여 아이돌계 박보검 선배님 되고 싶은이어서 아, 정정 이 정정해야 돼 진짜 이거 너무 이렇게 왜곡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아, 좀 이렇게 순한 선한 이미지와 그런 맑은 이미지를 갖고 싶다였는데 너무 왜곡됐어. 네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참고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형이 했잖아, 형이. 아, 저는 아니, 형, 나 이거 나 기억 정확한데 정확히 기억한데. 아, 알았어. 네. 그럼 내가 말할 기회, 아, 형이 내가 말할 기회를 줘. 아, 형이 말해 먼저. 오디션을 봤어요. 네. 네,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저희 말고도 다른 친구도 봤잖아요. 그렇죠. 오디션을 봤는데 막 어 뭐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처럼 되겠다 이렇게 말 배우게 막 이런 선배님들처럼 되겠다 이렇게 말하던데 용화 씨는 뭐 하는 거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꿈꾸게 강동원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방송에서 안 쓰셨지.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안 닮았다는 소리예요. 아 솔직히 나도 준서는 썼잖아요. 아니, 솔직히 나도 안 준서는 닮았어. 썼잖아. 아, 솔직히 나도 안 닮았. 진짜 안 닮았다. 아, 진짜 안 닮았어. 아, 그냥 어떻게 박보 선배님. 아니 거기서 물어보셨어요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뭐 포부 같은 거 없어요? 아, 뭐 이런 뭐 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이런 거고 해명 방송 네 용서를 구하는 방송이었어요. 네, 해명 방송이에요 진짜. 아 벌써 지금 57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하면 이제 댓글 네. 뜨거든요. 갈까 간데 네, 가든요. 하지만 네 한 시간 했으니까 저희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예각 둔각 직각 아 둔각을 너무 안 했다. 둔각 직각 갈각 그리고 제가 최근에 준 거 잘각 완전 이거 잘각. 영도 잘각 네 갈각 잡아놓고 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아 미리 슬 잡아놓고 이제 갑자기 하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아. 네 정확히 그럼 한 시간째 된 거에서 엔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앨범 발라드 있나요? I don't know. 갈깡말깡. 그러면 우리 용서즈 그 셀카 아 뭐래 캡처 타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찰칵. 내 입술이 너무 없는데 좀 바로 볼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루아이 하나 둘 셋 우 진행 능력이 빠르시네요. 네 이렇게 갈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네. 네. 최근에 추가된 잘각도 있으니까 이제 잘 시간 됐나요? 안 됐네. 9시 10시 네, 10시면 뭐 잘 시간 안 됐지. 아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낸 것 같구나. 아 우리 스케줄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네. 이제 뭐 야식 먹을 사람 야식 먹고 잘 사람 자고 뭐 할 거 있는 사람 또 하고 야식 메뉴 추천. 야식 메뉴 추천이요? 네, 바로 추천해 볼까요? 저는 닭발. 닭발. 닭발 안 먹은지 너무 모르겠어. 닭발 먹고 싶네요. 형은요? 닭발에. 저는 닭발에 그러면은 주먹밥 추가해서. 아예 너무 겹치 않아요? 난 닭발이면 주먹밥 기본이지. 닭발 주먹밥 기본이야? 그러면 저는 피부에 좋은 돼지 껍데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돼지 껍데기 좋은데? 네. 아 좋다. 아 저 갑자기 생각났어. 꼼장어. 꼼장어요? 아 그러니까 꼼장어. 지금 시간에 못 하는데 나 옛날에 한 번도 안 먹어서 꼼장어는
그때 옛날에 꼼장어 구이 먹었거든요. 양념 꼼장어. 와 끝장나 끝장나. 저한테 자랑했잖아요. 엄청 맛있다고. 그때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때 못 가기로 먹었어. 해놓고 그리고 안 갔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좀 멀어져서 가기 네. 힘들다. 가야겠다 한번. 네. 형 포니테일 해달라는데요? 포니테일이요?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좀 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니테일 위로 하는 거. 이렇게 여기 여기를 묶어서 위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더 위. 더 위? 어 거기 거기 거기. 이렇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제가 머리 묶는 스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늘 늘고 있어요 지금. 됐나요? 자, 포니테일인가요? 옆에. 맞아요? 아까랑 똑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뭐 한 걸로. 어? 어? 대현이 전화 왔나? 마지막 대현이 전화. 어. 대현이 형. 저 V앱 중이에요. 네. 우리 갈급 잡아놨어 우리. 스피커폰 할게요 형.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 돼요. 형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형 학창 시절에 인기 많았어요? 나 학창 시절에? 네. 나 학창 시절에 그 공고였는데 나? 공 아 아 막 빼빼로 막 이런 거 많이 안 받아봤어요? 빼빼로. 빼빼로는 원래 많이 사 먹었어가지고 아사 먹었구나. 아 사 먹는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근데 저... 그 너 방송 소리 좀 꺼줄래? 그 너 목소리 여섯 개 들리거든? 어? 그래요? 우리 목소리만 나오는데? 맞아요. 아 미안하다 형이 켜놨어요? 뭐야 형 야, 내가 너네 V앱을 켜놨다. 아, 전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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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못 받거든. 아, 형 지금 작업실 지금 작업실이어가지고. 아, 형. 형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어, 로켓펀치 분들 그거 하시지 않았어요, 형? 어 맞아. 아, 아람 어 맞아요.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형 아까 멋있어요, 형. 네. 멋있어요, 진짜. 나 그래서 대현이 형 존경해 진짜. 멋있다, 장대현. 네, 전 또 부끄러워가지고 또 멤버들한테 참아 또 얘기. 크게 얘기 못했는데 갖고 싶다 장대현 진짜. 너 거야 나 이미. 와 잠깐만 형 나 서운해. 너네 거요. 오케이. 네, 대현 형은 저희 이제 소유물이 됐습니다. 네. 아 대현 네. 형 조심. 너네 그, 네. 너네 중간 개각 직각 했어? 네, 했어요. 다 했어요. 해놨어 지금. 아 다 했어? 네, 네. 해놔가지고 이제 형이 그 이제 갈것 잡아놨으니까 루아에 잘자 해주면 돼요. 어 루아이 저는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용서제랑 또 재밌는 시간 보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아쉽지만 하지만 갈까 안녕 갈까 대현아 바이바이 좀 더 봐요 숙소에서. 네 루아이 보고 싶어요. 네 네 대현이 형 가기 전에 대현이 형까지 네. 아 완벽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갈까 갈까 잡아놨기 때문에 안녕. 지금 댓글로 끄지 말라고 끄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 끄지 말라고 네. 다음에 또 대현이 형까지 같이 브이앱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신 루아이 너무 감사하고 끝나고 또 셀카 찍어야죠. 네 셀카 찍어서 네.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루아이 오늘 너무 고마워요. 굿밤 스담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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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스담스담 빠빠빠이 스담스담 어이구 어이구